안녕하세요. 바오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제78회 광복절 날입니다. 빨간 글씨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복지회관의 피전난타 평생교육 운동 가는 거 오늘 휴일이랍니다. 그래서 시골집에서 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꽃이 뭐냐 하면 맨드라미 꽃입니다. 시골집 텃밭에 맨드라미를 씨앗을 모종해가지고 직접 씨앗 뿌려서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맨드라미가 피었습니다. 이게요, 다 달라요. 특이해요. 닭벼슬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시골집에다가 바오세미 농원에 한 200개 정도를 심어놨는데요, 맨드라미를. 정말 특이하게 예쁘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심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텃밭에서 지금 있는데, 또 신기한 거는 참외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주먹나무를 타고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 한 나무에 보통 20개도 덧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 것도 주렁주렁 열리고, 제가 거의 참외는 엄청 많이 따먹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8월 중순인데도 주렁주렁 열리고요. 여기는 뭐냐면 작두콩이에요. 작두콩. 작두콩도 심어놨더니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게 다 작두콩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먹거리가, 텃밭에 먹거리가 지천에 깔렸답니다. 이제 영상 끄고 금화규 꽃잎을 딸 건데요. 이게 모종 100개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오전에 꽃을 따야지 돼요. 그래서 영상 찍고 이렇게 오늘도 금화규 꽃을 땁니다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보여드릴 거냐 하면은, 호박도 주렁주렁 열리고 여주도 주렁주렁 열리고 그랬답니다. 여기에 작두콩인데요, 작두콩도 많이 심어놨더니 주렁주렁주렁. 꽃들도 예쁘고, 바오세미 농원은 지상의 천상의 하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주인데요, 당뇨병에 좋다는 여주인데요, 제가 이제 씨앗을 받으려고 이게 여주를 하나를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씨앗이에요. 요거 잘 간직했다가, 저는 토종 씨앗이르다가 항상 해마다 심는데, 요게 유주, 당뇨병에 좋다는 여주. 내년에도 이렇게 씨앗을 잘 간직했다가 내년에도 또 심을 겁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여주가 완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쪽은 다일리아고요. 다일리아 꽃도 예뻐요. 하얀색서부터 노랑색서부터. 영상 끝! 바오세미입니다. 텃밭이고요. 야생화 꽃도 막 심어놨어요, 텃밭에.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쪽으로 제가, 이쪽도 이렇게 우사 앞인데요, 여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사 앞에는 제가 할미꽃 모종을 쫙 심어놨어요. 요게 올해 심어 씨앗 뿌려서 한 거 요쪽에 다 쫙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영상 인증샷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안녕.